예, 원서 접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, 예, 공포의 품질입니다. 일단은 봉투에다가 너 만들었지? 그지? 오케이, 줘봐. 불질한 거. 그렇지. 어, 잘했네. 누구야? 이거 가지고 갔나? 있나? 오케이, 줘봐. 예, 우편으로 접수를 안 하더라도 무조건 뭐다. 아, 이와 같이 겉봉투를 인쇄해서 붙여놓는 게 좋다. 그래야지 서류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 빼놓고는 다 준비가 된 거고, 그 다음에 활동증빙서류 목록표, 활동증빙서류 이것도 지금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 너. 너 오늘 접수 못할 것 같은데. 자기소개서까지 아, 그니까 선생님 원장님 하러 갈 때 같이 보러 가서 좀 나중에 아니 그니까 뭐 내일이라도 혼자 뵐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나 보면은 오케이. 네, 그래서 못하게 되면 저는 따라가서 돌려보고 알겠습니다. 어쨌든 네, 마지막 마감 정리 좀 잘 해주세요. 지금 그래서 공포의 품질. 지만은 원 마크를 이렇게 싹 가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 간다. 오케이.